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 타파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을까? 그 선택의 근거를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부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하였던 하나님의 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의 숫자나 힘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일곱 족속이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숫자나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에게 주는 힘이나 위대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게 되고 힘센 민족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거나 뭐 능력이 많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의 씨에게로 영구화되어서 언약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세대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을 하시며 그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적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일반적인 목적은 거룩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거룩은 결국은 지혜나 힘보다도 더 높은 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힘이 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앞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궁극적으로 힘과 능력을 대체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런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를 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것은 우상 숭배를 멸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는 특권과 영예가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면 혐오스럽거나 거북스럽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은 금물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르라. 그리고 언약도 말고 혼인도 말고 그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용어들은 대단히 강력한 용어들입니다. 사정을 두지 말아라. 동정심을 보이지 말아라. 완전하게 없애라. 이런 그 단어들은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앞부분에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죽여라, 벗어버리라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욕망들을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일을 위한 도구로 또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4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갑자기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10절 말씀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을 때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자비심을 가지면 거룩한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죄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그 행태를 용인하는 것이나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나 또는 화해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2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와의 화평은 안 된다. 죄와의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초라한 노예였고 볼품없는 유랑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집이 많고 겁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에게 원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거룩함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 숭배를 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데는 특권이 있고 또 거기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덕목이다. 거룩이야말로 지혜보다 힘보다 더 높은 덕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덕목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고 있는 그 덕목, 어떤 덕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이 제거되어지고 우상이 타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죄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타협하고 화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어떤 용납도 안 된다. 헐고 깨뜨리며 찍으며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인간적인 동정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하거나 타협하거나 화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헐고 깨뜨리고 찍으며 불사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같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심도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힘이 많거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삶,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그 어떠한 덕목보다도 위대한 덕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보다도 힘보다도 더 높은 덕목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